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단 한 명의 방탄복귀를 위해서 계양도민을, 서울시민을, 제주도민을, 그리고 존경하는 경기도민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계양을 호구로 보고 국민을 볼모로 보는 것, 바로 이것이 김포공항 이전의 본질입니다. 민주당의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정당입니다. 단 한 명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간판만 민주당일 뿐, 본질은 군주당인 것입니다.